우리가 놓치더라도 상대에게 좋은 공을 줄 수는 없잖아. 그렇죠. 그것도 경기 한 일부분이니까. 근데 5점 친다는 보장 없어. 그렇죠.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. 5점. 네. 보여줄게. 보여주세요. 구독!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 자, 이번에는 이제 옆돌리기 한번 가보자. 아, 네. 여기서 문제는 얇게 초이스 할 거야? 아니면은 두껍게 초이스 할 거야? 좀 두껍게 쳐서 이 공을 여기 코너로 놔주고 싶은데. 네. 내 생각에는 두껍게 치려면은 회전을 조금 네. 해야 되거든? 네. 근데 지금 이 배치는 짧은 각이기 때문에 네. 회전을 좀 더 주고 일적구를 한 요 정도에다가 회전을 3킵 다 주고 네. 그래도 꼭 굳이 여기에다 컨트롤을 한 게 아니고 이쪽에 정도만 컨트롤 해줘도 네. 다음 득점 이후에 상당히 좋거든. 자, 이게 참 당구가 묘한 게 이 옆돌리기, 바깥돌리기, 빗겨치기 이런 공격할 때 꼭 이렇게 정면으로 맞잖아? 네. 그러면 다음 배치는 무조건 어렵다. 아... 항상 옆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얇게 맞아야 다음 배치가 포지션이 많이 떠. 네. 원래는 지금 이 의도는 네. 독일 의도는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적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살짝 이쪽으로 맞으면 어떻게 돼? 네. 옆돌리기 또 왔을 거고 네. 또 오른쪽 맞으면 어째? 또 이리 옆돌리기 왔을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러잖아. 근데 정면으로 맞아버리니까 좀 까다롭지? 네. 근데 이 까다로움을 풀어내야 선수가 된다. LPBA에서 우승한다. 아. 자, 여기서 뭐 칠 거야? 저는 이거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옆돌리기 칠 것 같아. 좀 어렵긴 한데 나 같으면은 배치가 어려울 때는 조금 더 확률을 올려야 돼. 확률을 근데 지금 이거 끌어치기는 키스도 있고 네. 그리고 내 공이 조금은 많이 끌려야 되잖아. 네. 차라리 끄는 것보다는 미는 걸 선택한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. 이게 뭐냐면 회전 주고 얇게 맞춰서 단 장단 어? 어떻게 해요? 오른쪽 회전 주고 네. 얇게 맞춰. 네. 그리고 노란 공은 자 이쪽 맞고 이쪽 어디 올 거 아니야. 네. 이게 득점이 됐을 때는 다음 포지션까지 똑같이 어려운 배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. 자 회전 다 주고 3팁. 네. 자 얇게 맞춰서 앞돌려치기로. 그렇지. 단장 단으로. 자. 맞아요.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 거야. 네. 뭐냐면은 노란 공이 상대방 공이잖아. 네. 그러면은 상대방 공은 이쪽에서 놀고 네. 내 공은 이쪽과 빨간 공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근데 이런 공격에서 득점이 됐다면 또 다음 포지션이 원활하게 나올 거잖아. 네. 근데 당구에는 네. 가끔 그런 거 있어. 저희요? 당구에는 정답이 없을 때가 있어. 이 적구가 이렇게 있는 뭐 바깥 돌리기라든가 네. 예를 들어서 방금 이 쳤던 안으로 길게 네.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3쿠션 내지 요 4쿠션 양쪽 방향을 양방이라고 하잖아. 네. 그런 공격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. 양방. 그럴 때 이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시합 중에 네. 이 양방을 선택을 했을 때 빠지면 수비가 될 수 있겠다.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선택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. 아, 네. 내가 놓치더라도 상대에게 좋은 공을 줄 수는 없잖아. 그렇죠. 그것도 경기 한 일부분이니까. 자, 한 번 더 가보자. 네. 좋다. 오. 야, 그래도 다행이다. 왜요? 나름대로 지금 아까 실패했을 때는 일직선이었잖아. 아, 네. 근데 지금 이건 열렸잖아. 네. 그럼 자, 이거 뭐 칠 거야? 저는 이쪽 옆돌리기 칠 것 같아요. 아, 중앙색. 지금 이 공을 선택해서? 네. 그렇지. 자, 근데 문제는? 네. 일적구가 지금 쿠션에 가깝게 있잖아. 네. 그럴 때는
내가 예를 들어서 50%의 스트로크를 했을 때 70%의 스트로크가 나와. 아, 이게 뭐냐면 내 공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야. 아, 네네. 최대한 내가 느낌적으로 최대한 뭔가 달랜다는 듯이. 달랜다는 듯이. 그렇지. 지금 이거는 세게 치면 안 되잖아. 넘어가 버리잖아. 네. 그러니까 많이 맞춰서 치되 내 공의 변화를 최적화시켜서 보낸다. 즉 이적구 딱 맞을 정도의 힘으로 밀어치는 거야. 어, 자, 쉽지 않네요. 쉽진 않지. 얇았어, 얇았어. 아, 옆 돌리기.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. 한번 보여주시죠. 아, 또 내가 또. 이게. 네. 당구가 뭐가 있냐면은 실력도 실력이야. 근데 이 5점을 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플랜대로 네. 5점을 친 선수들은 없어. 뭐냐면 그때그때 모든 배치에 내가 자신? 뭐랄까 이 대응하는 경험 네. 이 배치에서는 어떤 걸 초이스를 해야 되고 이 배치에서는 내가 어떤 이 초이스를 하면서 플랜을 짤 때 내가 수비형으로 갈 것인가 공격으로 갈 것인가 네. 그것도 이 수비도 이 경기 한 일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5점을 쳐서 내가 예를 들어서 LPBA는 11점 내기잖아 네. 근데 10대 6이요 오. 근데 5점 쳐서 끝낼란다 네. 근데 5점 친 선수 있나? 없어 이게 뭐냐면은 1점 1점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조금 더 수많은 경험으로 대응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자신감이지. 자신감. 왜냐면 방금 봐봐. 마지막에 실패한 것도 뭐냐면은 부드럽게 쳐야 돼. 네. 근데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내 공이 커브가 일어났어. 네. 내가 생각한 것보다 두께가 네, 얇았어.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안 쳐버려 돼서 그래. 아, 맞아요. 내가 지금 5점을 지금 시도하잖아? 네. 근데 5점 친다는 보장 없어. 그쵸.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. 5점. 네. 보여줄게. 보여주세요. 아, 나 진짜 5점 나 진짜 오래간만에 또 도전해보냈어. 시합 때 많이 하시잖아요. 아니야. 시합 때도 이런 배치 오더라도 나 5점 치려고 안 쳐. 오. 이게 뭐냐면은 1점, 1점. 그 1점에 충실하면은 5점이 나오는 거야. 그렇죠. 그치. 자, 도전! 옆돌리기? 옆돌리기, 바깥돌리기. 바깥이 좀 맞나요? 조금 바깥돌리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다음 포지션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? 네. 자, 다음 포지션이 조금 더 조금 더 좋아. 와, 붙어버렸다요. 자, 문제는 네.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 치느냐야. 아, 근데 붙어 있어서. 그러니까 내 공이 여기 일자로 네. 있으면은 바깥 돌리기가 가능한데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살짝 밀리는 각이잖아. 네. 바깥 돌리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원뱅크 걸어서 가자. 어떻게 해요? 원뱅크 걸어서 장장 단장. 아. 2점짜리. 2점짜리. 지금 두 개 쳤으니까. 인생은 한 방. 그렇지. 이거는 조금 더 행운을 좀 더 바라봐야 되니까 살짝 세게 쳐야 된다. 우와. 살짝 세게 쳐야 된다. 우와. 내가 행운을 바라본다 했다. 좋다. 기네요. 아, 나 많이 밀려온다. 네. 조경이의 자 원백크 넣어치기로 시작된 5점. 하나, 아. 둘, 셋. 성공.